안녕하세요. 코카소스 조지아 생생정보 대박 데이비드 박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금 이제 예레반에서 저희가 코르비라 아라라산을 보러 출발했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구름이 보이죠? 예, 왼쪽에 있는 게 시스, 오른쪽에 마시스. 그래서 두 개가 합쳐져서 바로 아라라산이라고 얘기합니다. 작은 봉우리를 소 아라랏, 또 큰 쪽을 대 아라랏이라기도 합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포도밭 있는 데가 바로 포토존입니다. 저희가 여기서 주로 이 코르비랏과 그 다음에 아라랏산의 사진을 많이 찍습니다. 지금 그 들으셨던 첼로 연주와 그 다음에 생일 파티, 그리고 노래는 저희가 투어 중에, 예레반 투어 중에 했던 시간들입니다. 저렇게 눈이 오면 지금 이제 보이시는 사진들이 뭐 겨울, 그리고 이제 봄, 여름, 이런 다양한 사진들을 이 지금 보이시는 이 자리에서 사진을 찍어야 이 코르비랏 수도원과 그 다음에 이제 아라랏산이 가장 잘 보입니다. 지금 오른쪽에 보이시면 저 사진 찍으시는 분들 뒤로 지금 아라랏이 보이죠? 이게 이제 여기서 코르비랏 이렇게 얘기하면 코르비랏은 깊은 웅덩이 또는 지하 감옥,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그 당시에, 아르메니아는 2세기 당시에 태양신을 숭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그레고리오라는 분이 오게 되는데, 뭐 그 그레고리오와 관련된 이야기들은 내용이 상당히 길어서 정말 나중에 혹시 또 시간을 돼서 한번 그레고리오와 관련된 얘기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요. 당시에 델타 3세라는 왕이 그레고리오를 감옥에 가둡니다. 그가 왜냐하면 상당히 똑똑했고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었지만 그리고 이제 수상까지 자리는 올라갔지만 태양신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숭배,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저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 지역, 지금 코르비랏 이 지역은 원래 하니발 장군이 이쪽에다가 수도를 만들라 그래서 여자의 눈처럼 새긴 수도를 만들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지금 코르비랏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이 장식품들을 파는 시장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비둘기를 자꾸 나눠주거든요. 그래서 이 비둘기를 날려보라고. 왜냐하면 그 노아의 방주가 멈췄을 때 처음에 까마귀를 날리고 그 다음에 이제 비둘기를 날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둘기를 한번 날려보라 이러면서 사람들이 돈을 받고 비둘기를 날려보라고 자꾸 하는데 비둘기가 상당히 좀 위생상으로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진 않고요. 지금 보이시는데 방금 보셨던데 그 다음에 지금 보이시는 게 이제 성모교회, 성모교회가 있고 그 성모교회 맞은편에 그 그레고리오가 갇혀 있었던 감옥이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교회는요, 아르메니아가 아주 어렵습니다. 아스트파사치 교회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스러운 어머니 교회 이런 뜻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데가 이제 바로 그 코르비랏 수도원 주변에 보이는 아라랏 평야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수도원, 코르비랏 수도원을 뒤쪽에서 본 거고요. 시간이 난다면 뒤에 십자가 있고, 요 언덕까지 올라가서 보면은, 아라랏산과 코르비랏과 그 주변에 펼쳐져 있는 풍경들을 또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성모교회, 그리고 이 성모교회 지금 안에 가시면 역시 이제 오른쪽에는 예수님께서 세례받는 그림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 중앙 뭐 제단이라 그래야 되나요? 거기에 이제 그 마리아, 성모 마리아의 사진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교회와 저희가 지금 보이시는 데가 이제 바로 그레고리오가 13년간 갇혀 있었던 감옥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분이 바로 그레고리오입니다. 여기서 직각으로 내려가는데 만약에 이 팔림이 약하신 분, 그다음에 협심증, 고소공포증이 있는 분들은 절대 내려가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잘못하면 사람이 머리를 또 이 밟을 수가 있기 때문에 내려가시는 속도에 맞춰서 내려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한 20명 내외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못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다 들어가셨던 분이 다시 나와야 또 글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 조절을 잘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이제 안에 들어와 있는 그레고리오가 갇혀 있었던 곳의 사진이었습니다. 그 좁은 공간에서 13년간
그레고리오는 진짜 이 정신병이 안 들고 저런 고립된 상태에서 혼자 있었던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아르메니아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